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3,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오늘은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시장 포인트를 퀀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셋 증권에서 퀀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명관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매월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월 말에도 6월 그 리포트를 잘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이 주가가 결국에는 유리할 것이다. 6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2분기 그렇다면 이익 모멘텀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될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월부터는 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1개월 동안 한 1.8% 정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제 2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70% 가까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는 뭐 더 좋았어요. 사실 한 125% 정도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1분기보다 사실 증가율 자체는 소폭 둔화가 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레벨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2분기 실적 모멘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업종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철강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운송,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공통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반면에 뭐 유틸리티 같은 섹터들은 추정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에도 실적이 좀 양호하고 좋았었던 업종들이 2분기에도 이익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네, 시점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유틸리티 외에도 2분기에 좀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그 외 섹터는 뭐가 더 있어요? 네.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섹터 찾기가 요새는 더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가 다시 조금 재확산되는 분위기도 나오면서 네. 뭐 화장품 의류 섹터들도 추정치가 사실 좀 정체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1분기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네.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 주가 흐름에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었던 섹터들이 지금은 더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결국에는 실적 장세에 기반한 흐름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현상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해처럼 시장의 막 밸류에이션을 높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출구 전략이나 매크로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향후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야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추정치 흐름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뭐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스타일 로테이션이 빨라요. 뭐 어제까지는 또 막 철강주들이 좋았다가 오늘에는 저도 아침에 좀 보고 왔는데 조금 부진하면서 다른 또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네. 좋고 스타일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는 순환매라고 볼 수 있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부터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국면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뭐 성장주나 가치주 이런 구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오르는 기업들, 뭐 조금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결국에 주가 상승의 키는 실적이 조금 키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섹터를 구분하지 말고 네. 실적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그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한쪽에 쏠림이 네. 제일 위험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때 굉장히 성장주 쪽으로 압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뭐 당연히 일시적으로 주가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장세에서는 오히려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7월 시장이 시작이 맞아요.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6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2분기 끝이기도 하고 7월 포트폴리오 전략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작성하다가 네. 조금 나왔는데 네. 지금. 아직 리포트는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년 이제 1월부터 12월 중에서 4월하고 7월이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월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은 즉각 주가에 반응하는 그런 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하고 7월이 보시면은 1분기랑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월이거든요. 네. 이때에는 이제 보고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달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7월 모델 포트폴리오 이제 작성하다 나왔는데 뭐 이익 모멘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나 화학 그리고 자동차, IT, 가전 이런 섹터들의 비중을 올리고 있는 뭐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화학, 자동차, 네. IT, 가전 그리고 철강까지. 네. 이쪽 업종의 실적 변화에 주목을 맞습니다. 하죠.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제가 2분기 네. 추정치 변화 말씀드릴 때 이러한 섹터들의 추정치가 지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월간마다 MP 이제 발간하고 있는데 네. 한 두 달 동안 성과가 좀 안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저는 화장품 의류 섹터를 좋게 봤었는데 제가 잘못 사실 틀렸던 거죠, 그 부분은. 근데 2분기 모멘텀 자체가 사실 소폭 둔화되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저도 6월 달에 화장품 의류 섹터의 비중 올렸다가 사실 지금 조금 낮출 계획에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월간마다 자료를 작성하고 있지만 조금 오히려 변화를 좀 저도 빠르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또 상향 조정이 되면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최근에 실적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가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반기 전략 리포트도 이제 5월 말에 좀 내놓으셨던데 네, 이미 뭐 하반기 시장을 전망하고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좀 키워드와 키포인트를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저도 네. 5월 말에 이제 올해 하반기 전망 자료를 네. 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잡았어요. 첫 번째는 주도 업종의 등장이고요. 두 번째는 마진 개선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앞서서도 제가 최근에 뭐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되게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들고 있는 게 막 주식이 안 오르고 맞아요.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순서대로 주가가 저는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분기가 지나면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던 섹터들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다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뭐 하반기나 내년을 바라보고 나서 주도 업종이 저는 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에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 한 17% 정도 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9% 이상을 반도체 업종이 기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향후 주가 상승에 끼는 실적 개선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기여도 자체가 높은 반도체 섹터가 사실 주도 업종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조금 비중을 낮췄지만 여전히 화장품 의류 섹터나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진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흥미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요인은 매출이 올라가거나 마진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매출보다는 마진 개선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뭐 지금 매크로 상황이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이 유리하거든요. 그게 네. 사실 마진 개선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퀀트 관점에서는 내년도에 갔을 때는 사실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 올해 영업이익률보다 내년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희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와서도 희소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성장주가 희소해질 때 뭐 성장주가 좋다라는 것처럼 마진 개선이 굉장히 희소해지게 됩니다. 내년에 갔을 때는. 그래서 마진 개선 기업들을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종목도 말씀드리면은 뭐 보고서에 나왔었던 내용이니까 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당연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SKC나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러한 기업들도 제가 하반기 탑픽으로 좀 뽑은 기업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근데 최근에 좀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맞습니다. 존재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 이익 개선을 더 높이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종목을 넣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장세라기보다는 저는 실적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하는 장세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내년에도 다른 섹터들보다 마진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단 주도 업종의 등장과 더불어 마진 개선에 대해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기본이고 SKC,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등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퀀트가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한데 항상 나와서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 유명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